게 있는 것 같은데, 애들이 어렸을 때 자라면서 엄마 아빠가 마주하고 얘기하는 걸 보게 되지. 장난감을 갖고 놀아도 다 신경을 쓰고 듣고 있단 말이야. 우리 애 같은 경우는 그랬더라고. 다 듣고 있더라, 놀아도. 근데 아빠가 돈을 주면 엄마가 살짝 웃어. 그게 반복되면 애는 아는 거예요. 엄마는 아, 돈을 좋아하는구나. 또 형이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 그러면 활짝 웃어. 애는 아는 거죠. 같이 가니까 알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다른 엄마 아빠는 돈을 제일 좋아하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하나님을 좋아하는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부터 자녀 교육이 시작이 된다고. 당장 십자가 복음을 생활화해라 이렇게 갖고는 걔한테는 그게 무슨 생활화한다는 게 강제로 하게 하는 척할 수는 있지만은 안 되는 것이고 아직 세상을 나가기 전에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고의 중심을 사고가 활성화되기 위한 핵심은 가치관이라고 가치관이 뭐냐에 따라 생각이 달라집니다. 근데 그 가치관에서 엄마 아빠는 진짜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집이 다른 집보다 부자하는 거 다 알더라고. 또 뭐 우리 아빠가 돈 벌고 돈 벌러 다니지 않는다는 것도 알더라고. 중학교에 가니까 엄마는 아빠는 왜 돈을 안 벌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 어. 다 알아 애들이. 근데 우리 엄마 아빠는 돈은 없어도 자기 지위는 없어도 하나님은 기뻐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는 사실은 제가 캐치하기가 쉬운 건 아니잖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알죠. 그러니까 저희도 부부 시간에 뭐 부부 싸움을 안 하고 뭐 그렇게 여러 가지 행복한 삶 속에서 그냥 자연적으로 그걸 배우는 거예요. 가치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치. 우리가 하나님이 제일 좋고 하나님만의 궁극적인 만족과 기쁨이 된다는 그 가치관이 실제로 아빠가 갖고 있고 엄마가 갖고 있어서 그래서 말이 나와야 돼요. 그 가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고와 말이 나와야 돼요. 그걸 아이들이 느끼는 거예요. 다 느끼고 그게 핵심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신앙에 대한 질문을 해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우리 아이는 아직 뭐 그런 지가 스스로 뭐 신앙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런 경험이 제게는 없는데 그러면 이제 뭐 십자가 생활하고 얘기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성교사님하고도 그 얘기를 했는데 자녀들에게 의식, 계명, 규정 이런 것부터 자꾸 들이밀지 말고 아빠, 엄마가 진짜 하나님을 좋아하고 있다. 그래서 걔네들도 하나님이 좋다는 것부터 좀 배우게 하자. 그러면 의식이나 규정 같은 건 다 뒤따라올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자녀들의 핵심은 하나님이라는 가치가 느껴지도록 부부가 살자. 결론으로 말해. 부부가 못 살면 혼자라도 살아야 돼. 혼자라도 살자. 혼자라도 살아야 돼.